이강인한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패스가 정승현한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서령우가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가서 이 공간 창출을 해줬어. 그럼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쭉 나가는 서령우 때문에 얘네들이 공간 창출이 됐고 이강인에게 이런 공간이 이제 주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공간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승현으로부터 패스가 쓱 들어옵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진짜 이번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PSG 경기도 그렇고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강인의 이 히히라든가 이강인이 선수 한 명 앞에다 놓고 데리고 요리하는 거라든가 이강인이 은바페나 이런 선수들한테 어떻게 압박하자 뭐하자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거 바라보면 와 이 선수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강인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이게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의 선수가 이 성장을 할 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값어치가 있잖아요. 어떤 선수를 바라보면 야 이 선수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선수가 원래 요만큼은 해줘야지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정도 성장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진짜 뛰어넘게 성장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처까지 가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대단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하면서 우리가 손흥민에게 바랬던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했던 그 값어치만큼 손흥민이 했잖아. 그래서 손흥민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강인도 본인에게 우리가 바랬고 기대했던 만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목표한 걸 떠나서 남들이 원래 잣대가 더 높은 법이에요.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높게 보고 뭐 실수 하나 하면 까는 사람도 많고 제2의 시선, 3의 시선들이 원래 더 매서운 법인데 우리의 시선을 만족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강인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강인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이 공포에 대한 압박감이 많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어들은 공포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거지만 계속해서 공포를 쌓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좋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강인이 대표팀에 오면 경기를 못 이긴다. 이강인이 대표팀에서는 골도 못 넣고 어시스트를 못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런 논란을 완전히 잠재워버렸다. 그래? 내가 골과 어시스트를 못해? 어? 오늘 강인기점 5개 이런 거를 그냥 다 보여주고 있다. 진짜 대단하다. 오늘 한 경기에서 이강인 기점으로 나온 골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 진짜 PSG에서도 리그 적응도 끝나 보이고 챔스 적응도 다시 한 것 같고 대표팀 적응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그냥 진짜 이강인의 폼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햄스트링으로 벌써 한번 이강인 선수가 아픔을 앓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금 이제부터 이강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상 조심. 너무나도 요 부상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강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저는 솔직히 자신감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축구를 직접 하기도 했고 저는 선수들도 많이 가르쳐보기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들을 지도해봤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감이거든요. 이 자신감, 그러니까 근본 없는 자신감. 물론 이강인은 근본이 있죠. 근데 이 진짜 근본 없는 자신감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도 내가 뭐 잘 안 되고 있어도 어차피 난 그냥 짱이야. 이 팀에서 내가 축구 제일 잘해. 내가 이 팀에서 제일 볼 잘 차.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선수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거를 가진 캐릭터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보여주잖아요. 뭔가 손흥민 선수는 락커룸 장악하는 거 보면 일단 한국인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 가가지고 그 세리아에서 첫 시즌을 뛰는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빗장 수비로 유명하고 이탈리아 리그가 빡센 수비들이 많고 수비만큼은 이탈리아가 최고다라는 그 인식이 쓰여져 있는 그 리그에 가서 나폴리 라인이 자기한테 라인 안 맞춘다고 아이씨 빨리 나한테 라인 맞추라고 라인 올리라고 하면서 막 주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막 소리치는 그런 모습 아 그런 걸 보면서 자 김민재한테 우리가 지난 시즌 걔 국뽕을 받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자신감적인 모습들이 전 너무나도 보기가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는 이 활약들이나 이런 게 저는 너무나도 보기가 좋고 그냥 멋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강인한테 바라고 싶은 건 있어요 여러분들. 문도그가 이강인에게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장면은 있습니다.
장착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장착하면 훨씬 더 무서워질 수 있다. 요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대표팀에서 뛸 때 우리보다 약한 팀들이랑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강한 상대라든가 비슷한 상대랑 뛸 때 상대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PSG에서 뛸 때 예를 들어 랭스랑 뛸 때라든가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도르트문트랑 뛴다든가 뉴캐슬이랑 뛴다든가 어려운 경기들은 분명히 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에 눈에 띈 게 맞아.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런 사이드에 왔을 때 1대1로 흔들어 제끼고 나가고 이런 장면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강인한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패스가 정승현한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서령우가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가서 이 공간 창출을 해줬어. 그럼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쭉 나가는 서령우 때문에 얘네들이 공간 창출이 됐고 이강인에게 이런 공간이 이제 주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공간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승현으로부터 패스가 슥 들어옵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을 받으러 가서 이 들어오는 패스를 한 번에 왼발로 길게 돌려치는 거. 나 요거 보고 싶어. 요거를 이강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와서 지금은 뭔가 여기서 드리블하고 드리블하고 얘가 붙으면은 요거를 막 드리블 드리블 하다가 이거를 라펠로피냐 돌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히히 한 다음에 전진 패스 넣거나 2대1 주고받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강인이 딱 딸려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을 요렇게 잡으면서 나와서 이 패스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한 번에 길게 빵 반대전환 돌려서 손흥민이 뛰거나 반대서 뛰고 있는 걸 보고 그냥 한 번에 쭉 ZD 같이 감아가지고 반대로 나가는 패스들이 한 경기에 한두 번씩쯤 더 나오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강인은 another level. 진짜 이거 나오는 순간 another다. 진짜 완전히 another step으로 넘어가는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수들이 새로운 거 시도할 때 보면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걸 할 때 보면 안 좋은 장면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강인이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자신감. 바로 자신감이에요. 여기서 패스 미스 났다고 다시는 이 패스 놓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이강인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수비수들이 못 덤벼요. 왜? 내가 타이트하게 붙어버리면 얘가 이거를 돌려쳐버리니까 길게 이거를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강인이 지금은 드리블도 하고 여기서 막 상대가 따릿하게 붙으면 이거 막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잘 내주고 뭐 나가는 것도 되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선수들이 딱 붙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돌려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센터백들이 이 풀백한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야 그냥 차라리 이강인이 그냥 여기서 공 잡고 돌아서고 우리가 이 짱 보는 게 더 안전하다. 차라리 우리가 안 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강인한테 붙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여기서 편하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이때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기재의 언더래핑을 보고 이걸 또 때릴 수가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 돌려치기 이 짧은 돌려치기는 해요. 보면은 이 패스가 들어올 때 여기서 이렇게 언더래핑 나가는 하키민 보고 이 짧은 돌려치기는 이강인 선수가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이 패스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크게 돌려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쭉 언더래핑 데리고 나가고 상대가 이렇게 붙었을 때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올 때 이강인이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이거를 톡! 조규성에게 이렇게 톡! 돌려주고 2차 움직임 가져가면서 요걸 딱 받아가지고 이때 뛰는 손흥민 보고 아웃사이드로 톡!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히히 휙휙 이것만 보는데 오히려 이강인으로부터 이 톡톡을 보기 시작하면은 different level. I'm on the next level. 이걸 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보는 순간 요거 가는 거예요, 바로 요거. 진짜 그래서 요거를 꼭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